배고파요. 배고파. 머리 너무 많이 썼어요. 네, 이곳은 성북동에서 유명한 돼지불백집인데요. 우와, 불백 대박. 아, 쌈에다가 딱 싸서. 아유, 야, 이게 맛있겠네, 보니까.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 창덕궁 두 번째 코스에 관한 퀴즈를 풀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네 명에게만 아, 밥을 줘요? 네, 유재석 씨 포함 5명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멤버는 뭐 밥이 허술해요? 네, 기본 밥이랑 마늘이랑 마늘. 아니 저작거리 좀 국물 좀 주시오. 단백질 없어 큰일 났는데요. 고기 없어요, 고기? 고기 두 번째 네 퀴즈 바로 진행해 주시면 네. 되고요. 잠깐만 좀 공부 좀 하고요. 3에서 5명. 나머지 세 분이 못 드시는 건가요? 외롭진 않대 그래도. 자 지금 계속 뭐 검색하고 지금 뭐 알아보시고 가장 빨리 그리고 좀 기본 실력을 합시다. 전체적으로 네. 잠깐만요. 저 지우 씨 잠깐 줘보세요. 네, 컷님 페이퍼를 시정당하고 좀 써두셨네. 아니요 제가 써둔 게 아니고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지금 그거 적은 거 아니야. 그거 딱 안 되죠. 무용지 아니 제가 아~ 정확히 알았죠. 제가 알겠어요. 보고 쓴 게 아닙니다. 좋아요. 제가 그거 적은 거 아니야. 적으면 안 되죠. 아~ 적으면 안 되지. 뭐 나도 적어놓을 수 있지. 아니 생각이 나 써놓은 건데. 아 여러분과 함께 네. 또 했어요. 아, 저도 좀 창덕궁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고 무엇보다 좀 창덕궁을 와 양 옆에 컨닝도 못 알려드려 빠졌어. 아 이 가운데 너무 힘들다. 예. 나도 그래. 제발 아는 문제 나와라. 아는 문제. 몇 개 없다. 어수문은? 어수문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 두터운 교분이라는 의미의 그렇죠. 사자성어를 아야 아, 이거 아, 네. 아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 사자성어인가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아, 예. 나 이거 안 해오는데 나 끝에 물어봤잖아 내가 한 번 더. 와 물과 물고기 같은 그 만남. 수어 선생님분 수어지교. 그게 사자성어 뭐였죠 형님? 예? 어수문. 어수 수어지교예요. 수어지교. 아, 수어지교. 어지교. 예, 수어지교입니다. 수어지교. 이걸 내가 물어봤다니. 와. 역시 열심히. 좋습니다. 열심히 선생님 말 들으면 틀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한때는 반장이었었어. 야, 선생님 말만 들으면 돼요. 자, 발 쓰세요. 자, 그러나 뭐 문제가 아직 3개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효야, 자, 웃지 마세요. 나 진짜 밑에 썼잖아. 이거 보고 안 웃을 수 있어요? 예. 자, 아 진짜 이거 보고. 자 우리 좀 이따 보세요, 여러분. 네. 좀 이따 보세요. 자, 우리 김종국사부터 네.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국사. 수어지교입니다. 자, 수어지교. 네. 자, 우리 벌거벗은 김봉. 수어지교입니다. 자, 우리 홍진호 씨. 수어교입니다. 수어교입니다. 수어교. 아, 수어 알았는데. 수어 대교 어디 있는 자, 대교야? 대교? 아, 올림픽 자 지석삼 씨 당연히 뭐 맞췄습니다. 수어 지교 네. 자 우리 송지효 씨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어두윤미입니다. 어두윤미입니다. 어두윤미 이걸 못 외웠습니다. 제가 어수문만 외우고 어두윤미가 아니고 어두윤미죠. 어두윤미 나 어두윤미죠. 자 다음 나 진짜 너무 억울해. 하하 씨는 안다고 왜? 하지 않았어요. 틀렸어. 만약 물어봤다고 민망했잖아.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어수지교. 와 어수지교. 어수지교. 어수지교 아니야? 수어지교 아니라 어수. 어수문 어수문. 되게 자신만 했어. 아니 어수라 이거는. 되게 자신만. 아 나 진짜. 자 어수문이에요. 형 나도 어수문. 어수문. 나도 어수문. 다 맞았는데 이거. 자 어수문. 자 다음 우리 양셉셉 씨. 저는 어수. 어수 어수. 그냥 쟤는 바보다 바보 그냥. 자 수어 대교. 아 이거. 자 김종국사. 정거. 자 벌거벗은 예. 김봉 감사합니다. 예, 석삼거사 자 아직 세 문제 남았으니까 여러분 너무 네. 다 맞추자 다 맞추자 다 맞추자 세 문제 자 여러분 어수문 아까 배웠잖아요. 어수문 봤어 네. 봤어 그리고 어수문 한참 보셨죠. 네. 자 어수문을 한자로 쓰시오. 아니 그러지 마요 형. 어떻게 알아요. 아 형 하지 마요. 하지 마. 어수문을 수랑 문만 아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물고기어가 누각할 때 눈 밑. 어가 나 몰라. 자 물고기어에 물고기어. 그러니까 그거 모른다고. 아까 그거 한참 봤잖아요. 한참 안 봤어요 형님. 아 근데 왜 이렇게 삐져요? 아 뭐 주라로 이런 거 언제 나는데요? 아 모르겠어. 아, 나 미치겠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말해요? 김.
주황루 거북이와 규장각 김 주황루 거북이와 규장각 김 주황루 거북이와 규장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모르겠다 난. 나 형이 왜 자꾸 어수문에 아 다른 거 많은데 어떤 문제를 바라세요? 아니 너무 많잖아요. 김 주황루 거북이와 규장각 그거 외웠는데 규장각 왜 안 나와요? 삼천각자 부용지 이거 다 외웠는데 부용지 왜 안 나와요? 얘 봐요. 얘 하는 꼬라지 봐요. 얘 그림 문제야 지금. 얘 하는 꼬라지 봐요. 얘 그림 문제야 지금. 이런 애를 데리고 지금 어수문을 하다니. 딴거 해. 좋아요, 좋아요. 거. 자, 일단 한자 보여주세요. 아, 이거 맞지 않아요? 정답. 정답. 어, 이거요? 어, 이거 뭐. 맞죠, 맞죠, 맞죠? 약간 보긴 봤네. 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우리 저 어수문 문제 맞힌 우리 지석삼 거사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지? 단백질 섭취해야지.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네. 아, 좀 하나만. 제발, 제발. 이거 맞춘 밥 먹자. 자, 여러분, 부용지에 있었던. 부용지에 네. 있었던. 천원지방. 아, 네. 어?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거 쓸래? 아니야. 천원지방 했죠. 천원지방 언제 얘기했어요? 얘기했어. 뭐 하늘이 어쩌고 저쩌고 했어. 자, 천원지방은 무엇일까요? 네. 오케이. 못의 모양은 네모인데 안에 동그란 섬 같은 게 있죠. 어. 이것을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천원지방. 천원지방. 하늘은 동그랗고, 아~ 예. 땅은 네모나타. 아~ 천원지방. 다 썼습니다. 나 알았어. 맞췄어 나도. 자, 천원지방. 이거 맞춘 것 같다. 자, 그 당시에 그 우주관을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예, 천원지방. 우주야, 우주? 예. 천원지방. 너무 어렵다. 난 나름 그냥 썼어요. 저 모범생 눈 봐. 나 진짜 미워 죽겠어. 와, 오늘 진짜 꼴봉이네요. 아, 진짜 부형 뺐지 않아. 눈 봐. 우리 김종국사는? 우리 김종국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국사.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다. 자, 천원지방입니다. 예. 자, 천원지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천 하늘에 원 하나 있는 지 지구 방 이방. 왜 사행시 같아. 자. 왜요? 왜요? 멋있게 읽으면 이거는 좀 멋있게 읽어야 약간 종교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행복하리라! 아 진짜! 김종국사 맞습니다! 네. 벌거벗은 김보 네. 문무를 연기한 사람 우리 송지쇼 아 문무! 예. 누나 맞췄어 아 얘 자꾸 나 째려보는데요 문제 주암로 안 냈죠? 주암로 왜? 여러분 나올 법한데 주암로 얼마나 규장각 얼마나 아 주암로 김 주암로 사천각자 규장각 이거 왜 자꾸 어수쪽에 꽂혀 있어? 자 아이가 물고기 닮았다고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마지막은 맞춰야겠다 한 문제로 맞히고 밥을 먹자 아까 차가 다녔었죠 차가 다녔었죠. 차가? 네. 어? 아, 너무 싫어. 어, 너무 싫어. 발레시네. 아, 차가 일로 들어오는 거네. 차가 네. 들어오는 거죠. 발레. 그렇죠. 네, 다 세우고. 그래서 어. 문 열어드리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 차가? 네. 어? 아, 너무 싫어. 어, 너무 싫어. 네. 글로 뛰어요? 불 차고 지잖아. 중간에 오래 있었는데, 거기. 근데 거기 안 내 것처럼 했잖아. 규장각. 아니, 잠깐만요. 아니, 주암루에서 거기 선생님, 다 내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 규장각부터 거기서 되게 오래 있다가 그래. 차는 잠깐 툭 치고 지나가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나 아예 몰라, 거기 없는데, 내가. 자, 희정당에 차가 있었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차 브랜드와 차의, 그? 차의 브랜드와 차를 실제 타신 분이 누구신지. 많이 탔지 않았을까요? 한두 명은 아닌데. 알 텐데. 나 모르겠어. 아, 몰라, 몰라. 자, 캐딜락 선종. 자, 다음이요. 자, 캐딜락 숙종. 자, 캐딜락 선조. 이건 마지막 얘기했잖아요. 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순종 캐딜락. 순종 캐딜락. 어? 어? 야, 나 틀렸다. 어, 나 헷갈렸다. 어, 숙종. 어떻게? 자, 순종. 정답은요? 순종. 정답은요? 크라이슬러랍니다. 크라이슬러랍니다. 메딜락이지. 순종이구나. 자, 정답은 순종. 순종입니다. 순종이야. 예. 아, 나 이거 왜 형, 바람처럼 썼어 크라이슬러를. 아, 크라이슬러. 어? 자, 우리 벌거벗은. 김봉만 맞췄습니다. 야, 순종 완전, 야. 캐딜락, 아, 크라이슬러 웃기다. 자, 이제 돼지불백 식사를 하실 분들이 결정되었는데요. 몇 명인가요? 1위는요.
김동현 씨고요. 뭐. 2위는 김종국 씨, 지석진 씨, 그리고 송지효 씨 네 분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양세찬 씨랑 홍진호 씨는 한 문제도 못 맞히셨고요. 양세찬 씨는 아까부터 지금까지 한 문제도 못 맞히셨고요. 근데 아까부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아까 그거 잊어요. 그래서 드실 수 있는 네 분이 오른쪽으로 유재석 씨 나머지 저로 가요. 자리에서 드시면 돼요. 아하, 맛있겠다. 대박이네. 야,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 쌈에다가 딱 이거? 싸서. 아, 너무 배고파요. 아! 어우, 야, 근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어? 이거 맛집인 이유가 있네. 와. 왜 불량이. 아. 응? 이 연탄불에 굽는 걸 거야. 맞아요. 이거 맛집인 이유가 있네. 와. 이게 너무 맛있어. 진짜 여기 유명한 집이다, 여기. 와, 이거 봐. 아, 근데 맛있네, 여기. 아, 맛있다. 야, 우등생 놈들 표정이 왜 그런지 이제 알겠네, 학교 다닐 때. 우리 뭐 쌈도 안 줘, 김치도 안 줘, 아무것도 안 줘? 김치 고마워요. 와, 김치 넣고 이거 마늘만 먹으면 이거 딱. 아, 근데 빈속에 마늘은 써요. 와, 아, 저기 밑반찬도 없어요? 싸서 드세요. 이거만 있어요?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 와, 마늘 맵네.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나름 벼락치기로 했는데 시험 범위에 나올 만한 게 안 나오고 딴 게 나오니까 지금 맞아, 완전히 거지. 소위 말해서 꼴이 좀 받은 거죠? 맞아. 난 천원지방도 다 외웠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다 드니까. 아니 무슨 생각으로 주합물을 안 냈냐고.